내필자고사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또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는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연계 수학 필답의 대학별 분석 과정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대편을 기준으로 해서 이명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출문제 일부 대학 빼놓고는 공개가 안 되고 있어서 아주대 분석하기 좀 많이 힘드셨을 텐데 네네, 맞습니다. 2022년도 것까지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네. 중간에 교과과정 개편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과정 개편이 지금 우리가 이 예전에 경희대, 건대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분석하는 데좀 한계가 있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어떤 점이 좀 문제가 있나요? 일단 지난 시간에 다뤄드렸었습니다.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이렇게 세개 학교를 다뤄드렸었는데, 네네. 그 영상을 보시면 2022학년도 거 최근 출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를 지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모든 대학교가 22학년도에 범위가 싹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학년도는 22학년도와 23학년도 이 개념입니다. 근데 23학년도는 아직 대학에서 오피셜로 기출문제를 내놓지를 않아서 앞으로 트렌드나 이런 걸 완벽하게 분석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맞습니다. 2022학년도 거를 중점적으로 일단 설명을 좀더 드릴 거고, 2019학년도, 20학년도는 그냥 아 이런 데서 나왔구나, 이 정도로 출제가 되었구나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고 넘어가는 게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어쨌든 그래도 뭐 통계적으로는 네. 묶어가지고 빈도수는 지난번에 이제 경희대, 건대 다 확인을 해드렸는데 22년도 이후 것에 좀 주목해야 된다 네네, 하는 맞습니다. 부분이고, 23년도 기출문제가 대학에서 이제 입학제에 올라오면은 그때 또 경희대, 건대, 또 동국대 한번더 분석해 주실 거죠? 모든 학교 다 다시 분석해서 제가 자료 다시 갖고 오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대는 전체 영어와 수학을 합쳐서, 각각 25문항씩인데, 총 50문항을 90분 만에 이렇게 되어져 있고, 다만, 경희대, 건대, 동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학이 25문항인데 오지선다예요. 네, 맞습니다. 사지선다랑 오지선다는 좀 차이가 큰데. 네, 학생들이 일단 찍더라도 찍더라도 맞을 이제는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더 맞추냐 덜 맞추냐 이게 차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오지선다는 사실은 원래 한국 학생들은 익숙해 있어요. 네. 그러나 특례 학생들은 오지선다 너무 많아요, 제가. 은희 이제 학생들이 MCQ라 그러는데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스. MCQ 문제 부분 건데 되게 이제 뭐 AP를 보는 학생도 이제 MCQ 문제가 있고 FRQ 문제가 있거든요. MCQ는 이제 고르는 거고 멀티플 초이스. 그다음에 FRQ는 프리 리스폰스 퀘스천 해가지고 직접 주관식 쓰는 부분인데 MCQ가 사지선다거든요, 대부분. 근데 오지선다면은 이거 뭐 선택하느라고 시간 다 보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역시 한국은 수학이 어렵습니다. 자, 아주대 자연계는 총 기준으로는 24명인데 순수 자연계, 즉 의약학계를 뺀그 자연계는 21명이고 의대가 무려 2명입니다. 간호학과 1명이에요. 아주대 의대는 2명을 선발하고 있는데 20명 중에 2명이니까 오, 괜찮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할 인하대가 있잖아요. 네네, 인하대는 자연계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뭐 40명 되는데, 맞습니다. 네네. 근데 거기는 의대 몇 명이죠? 한 명입니다. 아주대는 20명밖에 안 되는데, 의대를 2명 정도 뽑고 있으니까 아주대가 의대 또 이국종 교수 이후로 인기가 좋습니다. 네, 간호학과 1명이고요. 사실 간호학과도 인기가 좋습니다. 특례 학생들 취업이 보장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3년 특례는 12특이든 다 간호학과가 인기가 좋은데, 예전에 이제 우리 학원생들 중에서 가천대 간호학과, 12특으로 넣는데, 12특 쉽게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천대 간호학과 지원자들이 가천대 간호학과를 빼놓은 다른 지원자들보다 더 많지 않은가. 이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쏠림 현상이 심한 게 간호대입니다. 자, 어쨌든, 간호학과만 따로 모집한다. 이 부분은 아니고, 의예과만 따로 모집한다. 이게 아니고, 문제는 의대나 간호대나 일반 자연계나 다 동일한 문제 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죠. 예, 맞습니다. 동일한 문제로 시험을 봅니다. 네네. 그러면은 아주대 자연계열 2022년 거를 우선 중점적으로 해서 분석을 해주시는 게 수험생들에게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대 이제 2022학년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수학3과 수학하에서는 좀 적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수학1과 수학2에서 훨씬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주대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들과는 좀 다르게, 세트 문항이라는 게 있어서, 34번부터 36번까지는 제시문 하나가 주어지고, 이 상황에서 세 문제를 한 번에 풀어보세요. 그리고
47번부터 50번까지도 제시문 같은 거 하나를 주고 이 상황에서 네 문제를 한 번에 풀어보세요. 아. 이런 식으로 세트 문항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문항 자체를 일단 이해를 해야지 모든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이해를 못하면 모든 문제를 다 틀려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문항들이 있어서 좀 두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다행히도 2022학년도를 보셨을 때는 그 세트 문항들이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서 맞추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세트 문항이 반대로 보면은 또 시간 절약을 할 수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문제를 빠르게 딱 이해를 했다면 오히려 시간이 되게 절약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성향을 보여서, 그리고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근데 2023학년도에 혹시라도 이 세트 문항에서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팍 출제가 돼버렸다면 아주대를 대비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공부 방향을 조금씩 더 수정하면서 이렇게 잡을 계획입니다. 일단은 가장 특징적인 거는 다른 대학에서 볼 수 없는 현상이네요. 묶음식으로 묶어가지고 동일한 상황을 주고, 마치 무슨 수리논술 문제도 아닌데 3개, 4개 문항을 동시에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면은 단원별 쏠림 현상도 좀 심해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 한 비슷한 단원에서 세트 문제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단원별 쏠림 현상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2 파트를 보시면 이게 정적분 파트에 지금 22가 4개가 적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맨 아래. 요게 이제 그 47번부터 50번 그 세트 문항 네 문제가 이제 정적분 쪽에서 출제가 되면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온 거고, 분계수와 도함수도 22년도가 네 문항인데 이것도 다 세트 문항인가요? 아, 이거는 개별 문항입니다. 아, 개별 문항. 개별 문항인데 이제 이 파트는 대학에서 좀 좋아하는 파트고, 난이도가 어렵지 않지만 학생들에게 많은 걸 물어볼 수 있는 이런 파트다 보니까 시험이 조금 쉬운 그 학교들은 좀 많이 출제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네네. 아주대만의 수학 필답고사의 특성, 세트 문항의 존재, 이렇게 보여지고, 난이도 측면에서 분석하시면 어떠신가요? 아주대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막 미친 듯이 풀어볼 필요는 없고, 지난 시간에 세 개의 학교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세 개 동국대보다 정말 살짝 어렵고 건대와 경희대보단 훨씬 쉬운 그 정도 이제 수준이 됩니다. 그러면은 건대 경희대는 좀 난이도가 오는 상대적으로 아주대에 비해서 높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학 상하에서는 뭐 빈도수가 뭐 월등하게 적은 건가요? 아니면은 뭐 다른 대학에 비교해서 단원별 출제 경향은 없는 것인가요? 일단 수학 상은 다른 학교와 비교해서도 좀 적게 출제가 되는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이제 수학 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학과 비교했을 때 뭐 그냥 비슷하게, 아니면 다른 수학 하를 조금만 출제한 학교에 비해서는 좀 많은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고 근데 25문항 중에서 5문제가 출제된 거면 꽤나 이제 많이 출제가 됐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수학 1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되게 많이 출제가 되면서 수학 1에서 8문제가 출제가 결국 되었는데 다른 단원보다는 이 삼각함수, 그리고 삼각함수의 그래프, 삼각함수의 활용, 이 세 개의 단원에서 총 4문제가 출제가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원 자체가 이제 굉장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이다 보니까 이 단원에서 수학 못하겠다고 수학 포기하고 싶다고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단원인데 4문제가 출제가 되었지만 사실 2문제는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2문제는 학생들이 조금 껄끄러워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주대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가 막 굉장히 어렵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좀 전형적인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맞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난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삼각함수 파트는 그 전형적인 문제를 풀 때까지 공부해야 되는 그 개념의 양, 그게 조금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삼각함수 파트를 좀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 모습이 그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출제되고 있는 만큼 준비해 주시고, 수원수태에 집중되어져 있는데 수학 상하를 굳이 구별해서 나눈다면은 상보다는 하에 집중적으로 출제 빈도가 높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어 수학을 이제 같이 보다 보니까 영어 25문항 뭐 어떤 학생 뭐 순식간에 풀어내고 수학에 올인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고, 수학이 어느 정도 자신감 있는데 영어 어휘가 약한 학생들은 적절하게 또 잘 배분을 해서 시험에 임해야겠습니다. 합쳐서 90분이 장점일 수도 있는데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 안배는 두 개를 세트를 묶어가지고 파이널 모의고사식으로 해서 반드시
2시 시간 정해놓고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주대의 전반적인 수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분석했던 경희대, 건대, 동국대랑 그리고 앞으로 할 숙명여대라든지 인하대에 비해서 아주대는 어느 정도의 이 문제 난이도만 봐가지고서 위치하고 있는지요? 아주대는 일단 문제 난이도만 봤을 때는 좀 쉬운 편에 속합니다. 오늘 할 학교가 아주대, 인하대, 그리고 네, 숙명여대. 숙명여대 이렇게 세개 학교가 있는데 여섯 개 학교 다 합쳐서 인하대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건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아주대는 숙대에 비랑탄가요? 네, 아주대는 숙대랑 굉장히 비슷한 난이도고 네. 동국대보다는 살짝 어렵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그 정도 선에서 준비를 하면 되겠고, 난이도가 좀 쉽다라고 하면 특히 의대 같은 경우에는 25문항을 다 맞겠다는 이제 그와 같은 자세만이 합격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또 나중에 추가 합격까지 12특은 추합이 없지만 3특은 추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대 의대를 필답으로 합격한 학생이 다른 그 위에 상위 대학 의대를 서류로 합격을 했다. 뭐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갔다 하면은 또 2명 중에 한 명이라도 빠질 수 있는 만큼 최선 다해서 수학 중심으로 필답고사 임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해외 학교들은 5월에 6월에 학교를 졸업을 하고 7월 달까지 12학년 학생들이 학기가 별로 안 남았어요. 그리고 필답고사도 지금 1월이다 보니까 한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6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아직도 필답을 봐야 될지 못 봐야 될지 도 결정 못한 수험생들도 있어요. 특히 이제 수학 공부를 함에 있어서 필답으로 확정을 했던 수험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필답고사를 준비하고 아주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제가 네, 꼭 해주고 싶은 말, 12학년인데 6개월 남았다. 이 기준으로.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일단 자기가 수학상, 수학하, 수학원, 수학2 이런 내용들을 좀 안다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한국에 있는 참고서 중에 대표적인 센수학. 있죠. 네, 센 수학입니다. 그센 수학이라는 걸 사서 아주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센 수학에 있는 B 스텝 정도, B스텝. 네, B 스텝 B스텝. 정도의 문제를 좀 빨리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네. 근데 만약에 지금 내가 수학의 개념이 아예 안 잡혀 있다라고 네. 하신다면 일단 개념을 먼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 남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근데 그러니까 아주대가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대만을 위한 개념 공부가 따로 있습니다, 사실.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풀 일단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제낄 거 제끼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학상과 수학하도 막 조금 나오고 이러고 2023학년도 걸 제가 완벽하게 분석을 좀더 해봐야겠지만 네. 각 학교별로 특례는 여기서 낸다, 여기서 안 낸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정해져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아주대는 여기서 많이 낸다. 그러면 이거 공부하자. 여기서는 안 내니 이거 공부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공부의 방향을 좀 잡아가시는 게 필답고사를 준비하실 거라면 빨리 내가 어떤 학교에 필답고사를 볼지 정하셔서 그 학교들에 맞는 개념 공부와 그 학교들에 맞는 실전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2023년도 문제 공개되면 또 그때 한번 분석을 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3년 특례 수학 필답 아주대 출제 경향 분석과 대비법에 대해서 이명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